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4강의 네 번째 문제, 개인주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줄부터 문장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꼼꼼하게 봐줘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While individualism gives a strength, it also can create a weakness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첫 줄부터가 강점을 주지만 약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적혀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사절로 if not moderated by involvement of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그 involvement, 함께함 이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는 원래 강한 것을 만들 수 있지만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사회가 되는 것이죠. Pure individualism, 아주 순수한 개인주의는 may lead to, 어디로 이끌 수 있냐면 여기 flaws of his convenience, 그 다음에 이렇게 이끌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lead to는 뭐뭐로 이끌다. 그래서 philosophy of convenience는 편안함으로 가는 철학인 거고요. or 병렬로 a lack of participation, 그리고 in appreciation of the civic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중간에 or로 이만큼 돼 있는 것에서 세모를 칠하면요, 여기 in에서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션션으로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있죠. 이 둘이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참여이긴 참여인데 어디서 나오는 참여냐면 뒤에 나와 있는 그 civic and social process, 이 녀석이 바로 앞으로 가 있는 참여 전치사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civic한 시민의, 도시의,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의 참여,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감사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결국은 편안함의 철학 이런 걸로 이끌게 된다라는 거니까 어찌면 되게 편하기만 하면 다 좋은 거예요. 나 혼자 있을 거야, 나 집에 가서 내 방에서 편하게 잘래, 이런 걸로 이끌어지는 것이고 참여가 부족해지고 감상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인데 함께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 부족해진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방금 읽었던 거는 어찌 보면 편리함의 철학이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되게 중립적인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lack of participation은 나쁘다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단순한 개인주의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his limits growth, 이것은 뭔다, 개인적인 성공을 제한하게 되고 mute하게 되면서 deprive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죠. 개인적 성공을, 성장을 제한시키고 리더십 스킬을 익히거나 리더십적인 속성 같은 걸 얻는 것을 뮤트, 말 음소거 시킨다는 거니까 그것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게 됐다, 의역할 수 있고요. deprive, 여기서는 박탈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문장에 deprive가 맨날 시험에 나오면 deprive A of B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deprive A of B가 만약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자, 왜 안 나오? 그래서 해석은 A에게서 B를 빼앗다로 원래 해석이 되는데 이때 이 문장 구조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치사를 보면 오브 전치사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탈한다라고 해석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탈하는 것 앞에 보면 엔드 병렬로 이렇게 나와서 limit, mute, deprive 요 세 개의 동사를 분홍분홍분홍으로 연결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박탈하는데 뭘 박탈하냐면 요건 좀 의역이 필요해요. What of the true context of life? 삶의 진정한 컨텍스트, 맥락들 중 하나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근데 that is라고 나와있죠?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어떤 사람의 마음, 그 인생에서 reality model, 그러니까 현실과 같은 모델이 되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that은 이렇게 민트니까 관계사잖아요. 관계사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is인 걸 봐서 얘가 지칭하는 건 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3도 되겠고 1도 될 건데 제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죠.
디스가 뜻하는 거, 이 문장에서 주어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성장이 멈춰지는 거죠. 혼자 사니까. 그리고 또 리더십을 키울 수가 없어요. 같은 반에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둘 중에 어떻게 리더가 될 거야. 한계가 있는 거지. 600명 막 2000명 이런 데서 막 전교회장 하는 애랑 저기 섬에서 혼자 사는 애는 리더십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속성 자체가. 그렇게 되고 deprive 그 삶에 그 사람이 어찌 보면 현실적인 모델이에요. 혼자 생각하면 되게 이상적일 수도 있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모델 중 하나인 것을 뺏어가는데 그것이 삶의 어찌 보면 진정한 맥락들 중 하나인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로 가서 군생활을 한다든가 보이스카우트를 한다든가 그러면 나 자신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함께 어울려가는 법을 까먹는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적혀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세 선행사는 앞에 있는 원이었고 지금 아까 칠판에 적어놨던 예 있었죠. Deprive A of B 보이세요? 자꾸 안 넘어가지? 넘어가자. 오케이. Deprive A of B 얘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입니다. 근데 해설지를 보면 저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저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없어요. A에게서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해설지는 어느 정도 의역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욕하지 맙시다. 다음 문장 얘는 해설을 위해서 잠깐 지워보고요. The biggest problem the world now has 오늘날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란 is that 대절인데요. We do not interact personally much anymore. 더 이상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사회적으로 몇 반, 뭐 어느 학원에 다니고 어느 대학에 다녀서 그런 과정에서 생기지만 개별적으로 그 사람과 친해지고 하나의 인간적인 관계를 갖는 게 별로 없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 기술은 some of the reality 이 현실성의 일부를 없애고 replace it with a perception 그것 즉 현실성을 대체하게 되죠. 무엇으로? perception, relativity, inherent self-interest 이 세 가지로 대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 가지는 with 전치사구로 이만큼 연결됐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self-interest는 pushing us convenience라는 녀석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인식과 상대성 그리고 내재적인 스스로에 대한 관심도 즉 뭐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거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개인주의가 되는 거지. 근데 개인주의인데 보통 우리로 하여금 편리함으로 종종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가려면 주말에 씻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원래 그렇거든. 대학교 가면 친구 만나러 간다는 게 큰 일이에요. 왜? 아니 좀 잘 모르고도 솔직히 고등학교 때 야자하고 공부하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죠. 이렇게 막 자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는 모습 보여주잖아.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다들 막 멋있게 입고 다니고 이쁘게 하고 다닌단 말이야. 노력을 한다고요. 다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잘 보이긴 하는데 잘 보이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야. 내가 그냥 편하게 내 친구 만나고 하는 것도 편한 친구 만나는 거지. 내가 걔들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하철 타고 50분이나 가야 돼?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그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만나러 가면 친구 만나러 가면 서울에 있는 애는 뭐 20분이면 걸리는데 난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억울해하는 그 경기도 애들이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고 돌아온 것도 1시간 반인데 너희 집 앞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게 힘든 게 말이 되냐? 가 되는데 물론 이것도 되게 매우 개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그 과정에서 그냥 즐기고 하하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야 이번에는 한번 우리 동네 한번 와봐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서울에 있는 애가 그거 모르지 어떻게 가? 난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난 어떻게 가? 그 난 뭐야? 호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호구였어요. 다음 We look at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As centered upon us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에게 센터가 되어진 상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undue influence, 맞지 않은 영향력을 이 사건들의 이벤트들이 갖고 있는 현실에 더 많은 맞지 않은 영향성을 우리 자신에게 주게 된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 천동설을 주장했던 옛날 신학자들이나 고대 사람들처럼 우리를 가운데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상한 거죠. 왜 저긴 달이 이상하게 지나가고 왜 화상은 저렇게 두 바퀴 돌고 있지?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맘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법칙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맥락입니다. 근데 사실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we need to move into position. 어떤 포지션을 우리를 바꿔둘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세상이 우리 주변을 돌지는 않는다라는 점인 거죠. 문법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S 붙어 있는 것은 시제적인 정보로 봤을 때 현재 시제는 일반적인 과학적 진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우리 주변을 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이나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들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rotated ed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어제 우리 주변을 돌았다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 주변을 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포지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동설처럼 내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but how we fit into the world 세상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지만으로 해석했죠. 근데 실제로 하지만이 아니라 but과 not을 연결해서 not A but B의 구조로 해석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에 맞춰갈 것인가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This is the concept of context. 이것이 바로 맥락에 대한 혹은 상황에 대한 주변 상황에 관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네, 여기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자, 4강의 4번은 여기까지.